연금신이 떴다.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자,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보도록 할 텐데, 김세원 연구원한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언택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? 네. 진짜? 언택트가 있다고 영어에? 그 만지지 않는 이런 의미 아닌가요? 그 만지지 않는다. 그러니까 온라인. 언컨택트가 아니고 아, 컨택트리스가 아니고. 합성해서 만든 아, 그렇구나. 저도 몰라. 사람인게 도대체. 아, 있는 건 아니, 있는 거죠. 아니 우리 키움 중고 들을 때 저기 토익 같은 거 저기 점수 안 봐? 아 봤는데 제가 조금 부족했나 봐요. 조금? 아 많이. 사실 그 컨택트리스나 네. 언컨택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택트는 아, 이 조어예요. 조어. 그러니까 이제 아. 그 서울대학교에 그 김난도 교수라고 네. 그 소비자학과에 네.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영어는 아니지만 새롭게 만들어낸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기 그 언택트라고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쓰고 있는데 네.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. 잘하시죠. 아니 중요한 걸 못하면 안 돼. 갑자기 이거 영어 시간이. 아 그러니까 내가 이 미국 시장 시황을 물어보게 좀 거시기네. 그러다 가봅시다. 네, 시황 좀 보죠. 간밤에 또 다시 좀 밀렸어요. 네.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고 그리고 장 오전에는 상승폭을 약간 확대하는 그런 흐름도 보였지만 그래도 장 대부분의 흐름은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6%에서 마이너스 8% 사이로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를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부담으로 느꼈던 것은 그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확대된 점이 가장 부담이었습니다.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,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중요한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그 마찰이 조금 더 고조되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홍콩에 대한 국가안보법 제정안을 이렇게 발의한다고 합니다. 오늘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양회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그 이벤트랑 다 맞물려서 그 재정안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원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만약에 이것을 발의한다면 홍콩 사람들의 인권이나 그런 그 특정 지역의 그런 권한이 없어지는 거니까 왜냐면 그 이런 국가안보법이 뭐냐면 중앙 정부의 그런 반역이나 기밀 누설 이런 위법이 되는 행위들을 한다면 뭐든지 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 이렇게 법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그 발의가 된다면 그리고 통과가 된다면 홍콩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모두 다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결국은 이제 중국도 홍콩이 지난번에 이제 그 사태가 있었는데 네.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네. 그런 상황인데 야,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그 주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 그렇죠. 가지고 좀 갈등이 심해질 수가 있겠어요. 홍콩 시위도 다시 한번 또 좀 격화될 가능성도 있고. 네. 참. 그래서 뉴스 언론들을 보면 이번 주말에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.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그 중국이 그 법을 통과를 시킨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.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. 그렇군요.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일단 말싸움은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네.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밤에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서 나왔는데 240만 건 나왔어요? 좀 줄게 줄었어요. 네. 244만 건이 나왔는데 244만 건. 최근에 계속해서 누적해오면 한 3,800만 네. 정도 네.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3,800만 건. 그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지금 그 경제활동 인구가 한 1억 6천 정도 돼요. 네,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3,800이면 20% 넘어가는 거예요. 네.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다고도 하고. 그렇죠. 자, 이제 그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또 저기 그 발표됐던 지표라든지 이런 네. 거 한번 볼까요? 지표들을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어제 발표된 지표들 중에서 PMI 지표들이 많았습니다. PMI. 미국의 PMI 그리고 영국의 PMI, EU의 PMI 이런 PMI들이 있는데
지난달보다는 이번에 발표된 게 5월 그 프라이머리니까 그 임시 가장 먼저 발표되는 그 수정안 가장 먼저 발표되는 그 5월달 수치인데 네네 네. 근데 4월달보다는 소폭 다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더 악화되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특히 그 제조업 그 지표들 중에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56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43. 점점 이렇게 지난달의 쇼크보다는 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어제 발표된 어제 있었던 발언들을 보면 파월 의장 그리고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. 두 분 모두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했었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에 집중되어 있는 그 부분이 고용 불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려면 그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좀 줬습니다. 그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심했다는 것도 간밤의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네. 간밤에는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어느 쪽이 좀 괜찮았나요? 네, 가장 중요한 게 그 아무래도 팽이고 팽이 지수를 이렇게 방향성을 확인하니까 네. 근데 팽 중에서는 페이스북이 상승한 것 빼고는 모두 다 하락을 했고 그 하락한 이유는 그동안 그 상승했던 그런 모멘텀이 약간 그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차익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언론들이 많이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 상승을 한 업종이 산업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하락한 업종은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1.5% 정도 하락을 하고 IT는 1.4% 하락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에 영향이 큰 반도체 지수가 네. 2.7% 하락한 점이 오늘 국내 증시에 조금 부담일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엔비디아 실적 나오지 않았나요? 네, 나왔고 그 클라우드 그 수요가 또 견조했기 때문에 또 양호하게 발표됐다고 이렇게 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어젠가 저기 보면은 지금 그 미국 상원에서 네. 중국 기업들의 상장 금지 이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. 네. 난 좀 만장일치로.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? 미국 사람들일 거 아니야. 네. 그 완전히 이제 빅 엿을 먹이는 건데. 근데 그 긍정적으로 좀 밝은 쪽을 본다면 그거를 통해서 중국 원래는 상장되지 말았어야 될 회사들인 거잖아요. 만약에 그 정부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더 투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알리바바나 이런 저기 회사는 네. 정부의 저기 어떤 저기 그 이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데가 아니고 화웨이가 그런 거예요. 네.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이잖아. 네. 그러니까 저기 그 화웨이를 죽이고 싶은데 화웨이는 상장이 안 될 거니까 이제 괜히 변죽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바이두는 나스닥 상장 폐지 검토한다는 근데 문제는 들어오고요. 이제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냐고요. 미국 사람들 월가가 손해를 보는 거라고.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. 자기는 꼭 그래요. 이야기하는 게 미국 사람처럼 얘기해. 객관적으로 보자마자 객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? ETF 흐름들을 보면 어제 1.4% 하락했는데 MSCI 한국 ETF입니다. 그만큼 그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점, 반도체 그리고 그 미중 마찰이 확대됐고 그거를 계기로 조금 매물이 출회된 점, 그 점이 약간 부담인데 긍정적인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.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오늘부터 중국의 전인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리커창 부총리가 리커창 총리죠. 총리가 발언을 할 계획입니다. 다음 달에 내년에 있을 그 경제 성장률이나 그런 재정 적자에 대한 그런 목표치를 발표할 텐데 만약에 지난 올해의 그 목표치가 경제 성장률이 6%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별 차이가 없으면 긍정적이고 더 높은 숫자를 발표하면 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
국내 증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. 숫자는 연, 안 나올 거라는 거 맞나? 연간 성장률 6%를 맞추려면 하반기에 가면 정말 가랭이 찢어져야 돼요. 9%씩 나와야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9% 갖고 되려나? 매 분기마다 2분기, 3분기, 4분기 다 9% 나와야지. 그거는 왜냐면 이제 그 산수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참 그것도 참 걱정이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저기 주요 눈여겨봐야 되는 일정은 뭐가 있어요?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수요일 베이지북이 공개되고요. 베이지북. 목요일 금통위가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동결을 저희 하우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거? 다음 네. 주에 네. 우리는 뭐 더 내리진 못하겠죠. 네. 그리고 경제지표들 중에서는 글쎄요. 별로 시장에 영향이 좀 적어서 좀 삼가하고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실적 발표가 몇 개 있는데 이제 S&P 500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93% 완료됐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중요 기업들 중에 세일즈포스, HP, 델, 클라우드 관련해서 비바 시스템스, VMware 이런 기업들이 실적 남아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사이코예요. 왜 사이코냐면 한 번 딱 꽂히면 끝을 봐야 되는데 네. 내가 못 고치셨어요 지금 50개 주 아 그거 아까 저희 감독님이 얘기하셨어요. 아 그래? 50개 주에다가 워싱턴 DC 특별 주로 하나 해서 51개 주라고. 아 그렇다고? 네 50개 주 맞았어요 지금. 네네. 아니 뭐 미국은 내가 51개 주로 알고 있거든. 아 네. 아 그리고 월요일이 미국 그 메모리얼 데이 휴장. 맞아요. 네. 그걸 얘기해줘야 아이 사람 중요한 거 얘기하고 이상한 거 얘기하고 말이야. 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